소백산 열두자락길 중에 풍계에서 달밭골로 향하는 일자락길에 올랐습니다. 아, 여기가 달맞이길 탐방로구나. 골이 얼마나 깊은지 한겨울 물소리가 천둥소리입니다. 계곡물이 끝내줘. 이게 멈추지 않고 흐르는 물은 역시 얼지 않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이 깊은 골에 사람이 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소백산에 한번 놀러 왔어요. 아, 겨울 소백산이 최고죠. 이게 뭐 겨울 소백이 좋다더니 진짜. 예. 근데 오늘 다행히 눈이 조금밖에 안 왔네요. 아, 그래요? 예. 눈 많이 오면 여기. 지난주에 참 많이 왔었는데. 좋은데 오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네, 네. 그러게요. 그 저 너무 추워 보이시더라고 손이. 예, 예. 장갑, 장갑. 예. 어우, 저도 예. 원래 산 사람들은 장갑 안 끼는 거예요. 아, 아 그런 객기를 부리시면 안 되죠. 객기인가? 보아하니 마일리지가 좀 되신 것 같아. 어우, 근데 이 대째 민박집을 운영하는 김진선 씨 부부입니다. 예, 예. 한번 쳐도 되는 거예요? 예, 예. 한번 우리 아, 예? 전 그렇게 치는 거 아니에요. 어디요? 예, 영혼을 아, 나지막히 그렇죠. 깨우는 정도. 올려주세요. 아, 당신의 영혼이 예. 깨어날 것입니다. 세게 치면은 아. 그나마 있던 영혼이 달아나. 아, 이렇게 항상 내 앞으로 당겨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아, 이렇게. 주인 부부가 외출할 때는 작은 문 하나를 열어놓습니다. 목마른 등산객을 위해서죠. 알아서 본인이 계산하는 거예요? 네, 양식껏. 몇 년이나 되셨어요? 이거 한 10년 좀 넘었어요. 어떻게 저 수지 타산은 맞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네. 것보다 마음이 더 따뜻해요. 그래서 더 많이 넣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비밀이 비밀이 뭔지 영업 비밀? 거스름 돈은 안 주니까. 아, 이거 비밀인데. 이거 얘기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한테. 야, 이거 태양이가 기타 올라가가지고 발자국 남겨놨어. 범인은 태양이야, 자식. 김진선 씨가 귀향한 지도 언 15년입니다. 한 20년은 살았어요. 근데 20년 이상을 살았지. 살다 보니까 참 서울이라는 땅이 참 살기 편한 곳이에요. 그런데 나처럼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부담되는 곳이에요. 문득 어느 날 문득 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문득 정신 차려보니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껴입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황금자락이라고요. 자락이. 다른데 신자락 중에서 유일하게 위포장으로 걸을 수 있는 데가 여기. 나머지는 전부 다 포장이 되어 있군요. 마침 트레킹 코스가 정비되면서 달밭골도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멋져요. 눈이 많고 서백산의 칼바람이 제대로 오늘 불어요. 지금 날아가 완전히 막 몸이 미친거리죠. 별명 저도 이렇게 소백산 칼바람. 아니 저는 소백산 산신령. 산신령 올라갔다 올게. 예, 내려 갔다 오십시오. 길이 미끄럽습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이제 됐습니다. 한나무에서 품어져 나오는 피톤치드. 이게 사계절 다 나와요? 네, 네. 사계절 다. 쭉쭉 뻗은 잣나무가 참 이국적인데요. 숲속에 삼림욕 침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나무야 소나무야
언제나 푸른 내비. 그거 몰라요? 아, 선생님 잣나무에. 잣나무야. 아, 임백철. 그 공기 나쁘고 사람 많고 차 많고 아 그런 데서 얼마나 고생이 많냐 그래. 아. 저 나무가 우리가 왔다고 반갑다고 저 흔들어 주는 거 봐요. 손 흔드는 거 봐. 어유 저랑. 겨우 한 걸음 들어왔을 뿐인데 완전히 다른 세상에 접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달밭골은 원래 실향민들의 마을입니다. 이북에서 태어난 부모 세대가 한국 전쟁 때 이곳으로 피난을 왔던 거죠. 북한에서는 쌀밥 귀한 줄 몰랐어요. 경상도 오니까 보리밥이더라고요. 북한엔 보리밥 없어요. 보리라는 거 없어요. 이어 나왔어요. 어릴 땐 그래도 넉넉했는데 고향 잃고 남쪽에 와보니 화전밖에 할 게 없더랍니다. 여기서 새로운 고향을 일구느라 80평생이 다 갔습니다. 이 만두 속은 요 정도 넣으면 돼요? 많이 넣어서 좀 좋아요. 많이 엮고 침대로 넣으면 돼요. 아, 이게 치마 주름 접듯이 이렇게 접어야 되는 거네, 이게. 제가 이래 봬도 고향이 맛의 고향, 전라도 순천인데요. 이상하게 요리엔 담을 쌓았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거. 처음 만들어. 여태 한 번도 안 만드셨어요? 한 번도. 그냥 세상 뜨개라는 거. 아, 할 줄 아는 거는 그냥 밥 차려놓으면 밥 먹고 안 차려주면 안 먹고 뜨개를 해서 그리고 이제 뭐 정 혼자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고 그거지 뭐 다른 거는 너 엄마가 시장 가더니만 줄 그러니까 버림받기 딱 좋을 그런 상황이죠. 이게 소녀 감정이 있으시네요. 친척 어른께 만두 갖다 드린다고 김진선 씨 아내가 길을 나섭니다. 제가 이런 길을 여기 시집 와서 처음 걸어봤어요. 아, 근데 너무 너무 재밌는 거야. 그 재밌으니까 사는 거죠. 옛날에는 달밭골 주민들은 지금도 옛날식 냉장고를 쓴답니다. 콩보다 넣는 거야. 그래갖고 이렇게 곡식을 넣어두는 거야. 네. 저기다가 네. 곡식을 여기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두는 자연 냉장고. 제 너머 가파른 땅에 김진선 씨 친척 어른이 사십니다. 이분 역시 이북의 실향민이자 달밭골의 최고령 주민이시죠. 영광입니다. 이름을 알아주시고. 임백천이. 예. 앉혀주세요. 여기. 네. 여기 앉혀주세요. 너마다 잘 살라고 욕심을 부리니까 힘들지. 네. 밥이나 먹고 사는 데는 힘 안 들어요. 네. 네. 이 살기 좋은 세상에 밥 먹는 건 뭐 좀 제일 싼 게 살 값인데 제일 쉬운 게 밥 사는 거예요. 궁벽한 산골의 삶이 어찌 고단하지 않겠습니까마는 노부부의 얼굴엔 원망 한 자락 비치지 않았습니다. 이야, 대단하세요. 건강하십시오. 예. 추운데 몸 조심하세요. 예, 쉬세요.